정보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굉장히 신기한 도마뱀족 하나인데요, 바로 혼자서 산란을 하는 바로 모닝개코라는 도마뱀입니다. 짜잔, 저기 안에 보이죠. 자, 지금 3마리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들은 한 엄마한테 나온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모두 다 암컷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혼자서 산란하는 천연생식종 중에서도 이제 번식을 할 때 암컷만 있는 게 아니라 수컷도 있는데요, 자연에서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해서 나오면 수컷도 확률적으로 수컷이 나오고요, 만약에 암컷 혼자서 짝짓기 없이 암컷 혼자서 산란했을 시에는 100% 다 암컷이 나와요. 이 친구는 암컷 혼자서 산란해서 나온 애기들이기 때문에 다 암컷입니다. 자,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임시로 인큐베이터식으로 간략하게 초파리랑 슈퍼푸드를 먹으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사육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엑스테라 유리 사육장이나 뚜껑이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에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먹이는 슈퍼푸드나 영양제를 먹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던 종 중 하나인데, 자, 얘네들은 아직 베이비라서 산란을 할 수는 없지만 1년 정도 사육을 하면 성체가 되고요. 성체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한 5cm에서 8cm 사이가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혼자서 벽면에,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벽면에 혼자 산란을 하고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5년, 길면 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천연생식종들은 혼자서 번식을 하는데 난자에 혼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자가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자가수정을 하는 만큼 알들이나 베이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탈피도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먹이 활동도 굉장히 잘하는 건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굉장히 간단하게 찍었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녁에 생방송 할 예정이니까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녁에 봐요. 안녕. 요시.